돌아온 2022 시즌 WK리그 보은상무와 화천케이스포의 16라운드 경기 보은상무의 홈구장 보은공설운동장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최푸른 하늘입니다. 이수빈, 나츠 수비진영에서 짧은 패스 통해 올라오고자 하는데요. 최진아가 밑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공 끊었고요. 권한을 슈팅 각도 오른쪽에 동률을 봤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쪽까지 안쪽에서 오른발 벗어납니다. 전반 26분 중계가 재개된 이후로 첫 번째 슈팅이 보은상무에서 나왔습니다. 주목이 되는데요. 현재 6골로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고 명실상부 보은상무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선수가 있다면 이민정 선수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빠져들어가는데요. 이수빈이 오른쪽에 문은주를 봤습니다. 문은주 가운데로 크로스! 직접 골문을 노려봤습니다. 반대편을 바라봤는데요. 연결이 됩니다. 최수진 올라와 있습니다. 가운데서 2대1 패스 오른쪽 뒷공간으로 최수진 쪽 열립니다. 최수진 크로스 기회 벗겨내보려고 할 때 먼저 한아름 선수가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가운데 아직까지 소유권 화천 케이스포 중원으로 올려줍니다. 연결이 됐습니다. 왼발 골! 전반 33분 화천 케이스포의 선제골. 스코어 1대0 주장 이수빈 선수가 왼발로 밀어넣습니다. 3주 만에 돌아온 WK리그의 16라운드 화천 케이스포와 보은상무의 경기 선제골의 주인공은 화천 케이스포의 주장 이수빈 선수였습니다. 아, 중원 쪽에서 한 번에 얼리 크로스로 넘겨준 공을 박스 안쪽에 포지션을 가져갔던 이수빈 선수가 가슴으로 떨어뜨려놓고 골키퍼 나온 것을 보고 왼발로 살짝 띄워넣으면서 팀의 선제골을 안겨줍니다. 전반전 종료된 현재 1대0으로 화천 케이스포가 전반전 33분 주장 이수빈 선수의 선제골로 앞서 나갑니다. 16라운드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화면 왼쪽 빨간색 유니폼의 보은상무, 오른쪽 파란색 유니폼의 화천 케이스포입니다. 고유진 이번엔 길게 원터치로 방향 꺾어줄 때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보은상무 한 번에 전진 패스 권다은에게까지 연결됐습니다. 공간이 났습니다. 권다은 오른발 품에 안깁니다. 또 본인이 직전 해트트릭을 또 기록하고 6경기 동안 5골을 몰아넣었던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번엔 박스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권한을 원터치로 가운데 내주는데요. 뒤쪽에서 권다은 이번에도 내줬습니다. 왼발 넘어갑니다. 이민정 왼발로 가운데 양서영 돌아섭니다. 양서영 압박 풀어 나왔고요. 전진 패스 사이 공간으로 권한을 이어봤습니다. 권한을 공격 2명 수비 3명 왼쪽에 권다은입니다. 득점력 있는 권다은 접어두고 아크 앞쪽에서 이민정 받아놓습니다. 슈팅을 이어가기에는 수비진들이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먼 거리 오른발 이번에도 김민우 골키퍼 움직임 이 움직임은 조금씩 화천케이스포에게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수비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끊어냈고요. 이민정 오른쪽에 동료있고요. 왼쪽에도 동료가 있습니다. 권다은 쪽을 바라봤고 살짝 넘어져 있습니다. 권다은 오른발 슈팅 벗어납니다. 이수빈의 헤더 뒷공간으로 위치가 살짝 애매한데요. 송다희 선수가 잘 잡아내줬고 왼발로 벗어납니다. 나체 쪽 자 지금은 이정은 선수입니다.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사이공간 패스 돌아섰습니다. 뒷공간으로 밀어냅니다. 김민진 멀리 가지 못했고 올라갑니다. 헤더 떨어졌고 박스 안쪽 밀어냅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드롭볼 곧바로 전개가 됐습니다. 오른발로 올려주는데요. 반대편 길게 갑니다. 문은주 헤더 아직 박스 안쪽에 살아있고요. 위재은 박스 안쪽 한 번 더 왼발로 크로스 반대편 먼저 걷어냈고 황하연 다시 한번 투입 또 한 번 걷어냅니다. 뒤쪽에서 윤지현 슈팅 각도 보고 한 번 쳐놓고 달려갑니다. 윤지현 오른발 낮게 크로스 뒷발로 이수빈 다시 한 번 반쪽에서 이수빈 막아냅니다. 이수빈의
또 한 번 유효 슈팅. 역시 문은주 쪽을 바라봤습니다. 이수빈 왼발 땅볼 패스 연결이 됐고요. 위재은 수비가 세 명이 앞에 있습니다. 또 한 번 높게 올려주면서 위재은 쪽. 자 문은주 쪽. 문은주 뺏어냈습니다. 문은주. 자 김민진 선수의 플레이는 반칙이 아니고요. 이정은 아크 정면에서 오른쪽에 윤지현 올라와 있습니다. 윤지현 크로스 올라갑니다. 반대편에서 문은주 받아놓고 접어놓습니다. 문은주. 아 문은주 선수가 선발 복귀 골을 또 얻어낼 뻔했는데 잡아두고 공간을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마지막 슈팅이 짧았습니다. 이번엔 사이 공간 패스 하프 스페이스 근처 패스 안쪽으로 벗어납니다. 이정은의 터닝 슈팅. 한아름이 내려와 있습니다. 송다희 발끝에서 떠난 볼인데요. 뒤쪽으로 박스 안쪽 이민정. 이민정 막힙니다. 낮게 올라오는데요. 바운드 뒤쪽으로 튀었습니다. 박현아 접어두고 왼발 슈팅 큽니다. 박현아의 왼발 슈팅까지 골문을 벗어납니다. 3주 만에 돌아온 현대제철 2022 WK리그 16라운드 본상무와 화천 K스포의 맞대결은 1대0으로 화천 K스포가 승리를 거둔 채 마무리됐습니다.